오늘 대구에 와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구,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은 도시이지만 대구에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TK 출신이신 부모님에게서 자라면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정치 똑바르게 해라, 그리고 소신껏 해라, 나중에 부모님이 어디 가서 면상하지 않게 똑바르게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했더니만은 정작 대구 경북에서는 싫은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대구 경북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자존심과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내려온 영남 사림의 정신이 함께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그 영남 사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디 대구나 안동이나 아니면 진주나 어디 경상도 일대에서 선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역사 속의 이정표들을 짚어보면 간단합니다.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관직에 나가게 되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선비의 본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왕의 눈에 밉보여가지고 사활을 당해가지고 쫓겨 내려오기도 합니다. 대신 그러면은 또 동네에서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열심히 또 다음 기회를 보고 하지만 꼿꼿이 바른 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은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당의 책을 접고 칼 빼들고 나가서 외적을 만든 의병이 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영남사림의 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남사림의 계보대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많이 이제 경상도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살면은 피해본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개혁신당이 적어도 이 영남 지역에서만큼은 과거에 꼿꼿하면서도 자부심 높게 살았던 영남 사림의 그런 선비들의 자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언젠가 이 영남의 유권자들이 지금 줄 세우기를 하고 왕에게 맹종하는 그런 정치가 결코 영남 지역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저에게 많은 주지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계신 다섯 분의 후보들 모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칭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영남 사림의 기계를 떨치는 그런 연설과 토론으로 저희의 어떤 영남에서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쓰는데 다 같이 일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